안녕하십니까. 상구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03년식 뉴호란도 밴 차량입니다. 602 모델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에 10만 킬로를 주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이나 판금도색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새 차고요. 지금 오늘 비가 오는 날씨인데 지금 보니까 쌍용차가 연식에 따라서 약간 그런 페인트 도장에 두께가 조금씩 다르다, 또 부위마다 좀 다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통상 지금 이 순정 7이 좀 부위마다 좀 다른데 다 새 7입니다. 다 새 7이고 사고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사이드 바가 있는데 사이드 바를 이제 저기 중간에 칸에 사이드 바가 아주 순정이 있는데 저거를 띄워 놓으셨네요. 어떤 용도 때문에 띄워 놓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볼트만 잠그면 다시 달 수 있고요. 타이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의 경우는 약 7mm, 후륜 뒤쪽 타이어는 약 7mm 정도 남았고, 앞은 약 9mm, 앞도 똑같이 7.4mm 정도가 나오네요. 냉각수의 경우도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진도 크게 뭐 누유가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브란자의 누유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동도 일발 시동이 됐고요. 근데 주행 거리는 약 10만 5천 킬로 정도를 했습니다. 네. 엔진 소리, 아이들 진동 다 훌륭합니다. 이 차가 이제 빅세이킹이 좀 있는 차량인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상태도 상당히 연식 대비 깨끗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장 장치들 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배빵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비교적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엔진의 느낌과 미션의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점검 사항이 있어 오박스 센터를 들렀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고객님께서 일을 마치시는 시간에 좀 이렇게 받고자 하셔서 시간 맞춰서 나가는 길이고요. 지금 300m 우회전입니다. 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비가 내립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여러가지 포스팅이라든지 영상 편집이라든지 많이 못했는데요. 지금도 사실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 차량의 경우는 아이들 정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브란자의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의미가 되겠고, 엔진하고 미션 컨디션은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지금 연식을 생각해 보면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 그 다음 해에 차 출고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차량임을 감안해 보면 상태는 상당히 깨끗함을 알수 있습니다. 뷰하고 가야 되는데 뭐 이쪽 뭐 녹상공단인데 주유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지? 네, 지금 아름다운 거가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께 차를 잘 전달해드리고 저는 복귀합니다. 고객님 만족하시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는 거제고요. 저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거제 고현 터미널이고 부산 서부 터미널까지 가는 차가 9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20분 기다려야 되네요. 여기는 장유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8분입니다. 장유에 들어오는 심야 버스가 사상에서 10시 되면 이제 심야로 바뀌는데요. 심야 버스 첫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비가 그치고 생각보다는 일찍 복귀한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도 좀 받고 내시경도 받고 초음파도 하고 좀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먼저 건강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나머지 뭐 일이든 뭐 물질적인 것이든 취미이건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믿고 거래해 주신 호람도 고객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